성경의 뜻도 모르고 또 계시록을 가감한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계시록을 가감한 목사님들은 정통이고 계시록을 통달하는 신천지는 이단입니까? 이것은 어느 나라 법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의 뜻도 모르면서 신천지를 이단하는 목사님들의 행동은 마귀 행동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욕과 핍박을 정말 쉬지 않고 잘하지요. 한데 목사님들과 소속 교인들도 욕과 저주와 핍박을 초림 때의 예루살렘 목자들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목사님들에게 벼락을 상으로 주실 것 같습니다. 아멘.